박경희, 81. 어머니 나이를 인생의 계절로 치면 어디쯤 오신 것 같으세요? 그게 계절로 치면은 아주 겨울이잖아요. 겨울 같아, 내 생각. 근데 저는 겨울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청춘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청춘도 나만큼은 못하거든. 하나, 둘, 셋. 여용기입니다. 우리 나이로 65, 53년생.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가을 정도 왔지 않는가 싶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내 나이를 봐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재성입니다. 나이 뭐 집이 나이로 72살이죠. 그냥 아직도 가을로, 가을 초반, 여름은 조금 과하고.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끝나죠? 한참 겨울이겠네요. 눈비가 오고 1, 2월 한참 추울 때네요. 노년이란 인생의 계절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청장년이나 중년보다 노년으로 살아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100세 시대. 어떻게 잘 나이 들어갈 것인가 이 고민하는 삶의 기술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패션에 관심 많은 젊은이들 사이에 멋쟁이 꽃털배로 통하는 이가 있습니다. 여용기 씨입니다. 그는 이미 SNS에서 인정받는 스타입니다. 인터넷이나 패션 그런 관련 웨브사이트에서 한국 웨디구스터라고 이렇게 막 많이 나와 있는 거를 접한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뵈니까 너무 진짜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게 정말 너무 경로 우대증이 발급되는 65이란 나이가 무색할 만큼 감각적이고 세련된 스타일을 선보이는 여용기 씨. 그는 패션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패션위크나 이런 데 가면은 뭐 이탈리아 이런 데 계신 분들을 그대로 여기다 모셔놓은 느낌? 네. 여용기 씨는 단순히 옷만 잘 입는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도 현역으로 활동하는 수제 맞춤 정장 재단사인데요. 우리가 그 맞춤은 손으로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평생 갈 줄 알았는데 그것도 또 그렇게 안 되더라고.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직업이 사라지는데. 젊은 시절 힘겹게 배운 기술이 한순간 쓸모없어지는 경험도 했습니다. 지금 이쪽에 자축된 거울을 바르고 싶네. 이게 정상이라.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맞추어서 변화하지 않으면 무가치해진다는 두려움을 깨닫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 손자도 지금 4살짜리가 후대품 해가지고 지금 뭐 뽀로로 이거 보고 다 하거든요. 4살짜리가 보는데 나만 우리는 그걸 해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야 친구야 그래도 이 세상이 한번 난 물건인데 이거 한번 써보고 가야 죽으면 소원이 없을까 아이가. 이것도 한번 안 써보고 갈래. 지난해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화제가 된 팔순의 할머니가 있습니다. 황혼 나이에 졸업장을 받은 박경희 씨입니다. 제가요 여기를 60년 만에 왔어요. 근데요 저는 2005년에 졸업한 이화여대를 졸업했어요. 근데 들어가기는 1956년에 들어가가지고 50년 만에 졸업장을 받았어요. 제가 80년 인생을 살아보니까 일부러 길을 쓰고 막 애쓰고 그렇게 살지는 마세요.
그 자기가 꼭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느 단계에 가서 반드시 이루어지더라고요. 토끼처럼 빨리 뛰어서 가도 정상에 갈 수 있고 거북이. 대학 3학년 때 결혼과 함께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박경희 씨. 그녀는 나이 여든이 되는 동안 삶의 마디마디를 넘었던 경험을 들려주며 까마득한 후배들을 위로했습니다.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지난 2003년 이화여대는 금혼학칙을 폐기했습니다. 그 뉴스를 본 박경희 씨는 바로 다음 날 학교를 찾아와서 재입학을 신청했습니다. 복학하고 나서는 눈물이 났어요. 내가 다시는 여기를 발을 못 디딜 줄 알았거든. 근데 이제 50년 만에 발을 디디니까 눈물이 나오더라고. 하지만 머리 허연 학생은 세상의 편견에 맞서야 했습니다. 많이 쫓겨다녔어요. 왜 쫓겨다니셨는데? 그 이제 저기 노인네가 가방 메고 여기 와서 저기 도토리 줍고 저 뭐지 은행 주소다 판대요. 나를 잡으러 다녔죠. 근데 내가 막 도망 다녔지. 팔남매의 맏딸로 태어나서 동생들 뒷바라지를 위해 선택해야 했던 결혼. 맨날 앞에 가서 앉지, 나는. 학업에 대한 미련이 가슴에 맺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데는 성적이 확확 올라간대요. 거기 가는 학생들이 공부를 막 열심히 한대. 노인네한테 앉으려고. 배우면 배울수록에 더 자꾸 더 배워지고 그리고 세상이 더 보이고 잘. 그러니까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나는 자꾸만 배워요. 아주 그냥 모든 애기한테도 배우고 또 풀한테도 배우고. 길어진 노후에 대한 공포로 한동안 고심했다는 조재성 씨. 무위도식하는 늙은이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그는 노년의 삶을 개척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건강운동도 해야 되겠고 또 요거를 타야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가 있어요. 그게 더 컸지, 운동보다. 젊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배울 게 많아요. 옛날에 어른들하고 어울려 배울 게 많다고 했는데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젊은이들한테 어울려 새로운 감각도 배우고. 산악자전거 동호회에 가입해서 열심히 페달을 밟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이제 올라가는 길도 무난히 올라와요 이제. 아, 거의 네, 이제 되네, 돼. 네. 대마도 가서 이제 익었어, 익었어. 네. 대마도 가서 익었어, 완전히. 내가 형님을 위해서 호삐 내리라고. 삶의 활력뿐만 아니라 10년에서 20년 차이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즐거움도 함께 배웠습니다. 한 60살로 되게 찍어. SNS를 시작한 덕분입니다. 온라인으로 연결된 세상을 알게 되면서 젊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삶의 순간을 표현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금방 오늘 즉석에서 올리시는구나. 언제 이걸 다 배우셨대야? 글도 잘 쓰세요. 글쎄 말이야. 시인같이 시도 올리시고. 나 이거 배운 나라고 고시 공부하듯 했어. 젊어요, 마음이. 마음이 젊고 항상 밝은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노력하시는 거 보고서는 배울 점이 많아서 저도 요즘에 이제 같이 따라다니게 됐습니다. 항상 유머, 재미있으시고 그다음에 왜
저는 저희 부모님이나 주위의 어르신을 보면 아유 참 눈치 없다, 답답하다 그런 부분이 없으세요. 빠르게 나이 들어가는 대한민국은 65세 인구 비중이 14%에 근접해 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노년 인구가 증가할수록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와 고독에 대한 걱정이 사회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나이 50에 깨달음을 얻어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했다는 고광애 씨. 이후 노년 전문 저술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흔하면 귀하지 않잖아요. 근데 요즘은 노인이 그렇게 많아졌다고 그러고 또 옛날에는 노인들한테 다 배우는데 봐. 지금도 여기 오니까 다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노인한테 묻고 배울 게 없잖아. 그러니까 늙었다고 하만 있지 말고 네. 새로운 세상에 맞이해서 배우고 네. 적응해야지. 아유 뭐 세상이 이렇게 됐냐고 도리질만 하지 말자.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60세 은퇴 이후 여유 있는 노년의 삶이라는 공식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노년 문제 전문 작가십니다. 고광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게 된 첫 세대로서 노후를 대비하는 물질적 준비 외에도 마음의 깨달음, 스스로의 자각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인생의 지평을 넓히고 자신의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틀을 바꾸는 회심을 강조합니다. 늙음을 맞으면 일단 마음을 한번 360도 돌리라. 회심을 해라. 어른들은 애들한테 명령권을 발휘하잖아요. 자식들이고 후배고 밑에 사람한테. 그건 그렇게 안 하는 거 아니다. 이건 이렇게 한다. 넌 이거 잘못했다. 이렇게 해라. 전부들 충고하고 명령하고 가르치고 그걸 떠나래. 이른 아침 조재성 씨가 가게 문을 엽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나갈 곳이 있는 평범한 일상이 행복인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은 벌떡 일어나서 갈 데가 없었어요. 지금은 다섯, 여섯 시 되면 빨딱 일어나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와가지고 준비를 잘 해놓으면은 보고 이어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는 일찍 나와서 해야 되는데. 30대 일찌감치 퇴직한 뒤에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지만 노년의 고독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2년 전 장사를 결심한 이유입니다. 전부 다 말리지. 그리고 노인네가 뭔 또 장사를 또 시작하려고 하느냐. 그건 안 되는 거다. 그런데도 그 몇 친구가 해보라고. 예를 들어서 수명이 길어져가지고 한 90살 이상 살았으면 산다면은 아 20년을 호송세월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쉬고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 긴 세월도 아깝다. 무료한 노년의 일상을 살던 어느 날 안녕하세요. 나 이제 젊은이들이 세상과 소통한다는 SNS를 알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 혹시 아세요? 전철에서 학생들 보면 욕을 하는데 얼마나 번개처럼 돌아다니는지 몰라. 그다음 손가락만 봐. 글씨 보는 줄 알고 자꾸 감춰. 아, 난 글씨는 배도 아니야. 손가락만 봐. 독수리 탑법이라고. 일단 하나씩 삭제. 나하고 패치는 합시다.
늙으냐고 해서 뭐. 처음엔 낯설고 쑥스러워 많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자식이나 국가가 노년의 행복을 보장해 주진 않았습니다. 나 이렇게 배웠어요. 젊은이들 만나면 하나씩 물어서. 이거요? 눈높이를 맞추며 노력하는 그를 젊은이들도 반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랑 친구 되신 겁니다. 지금은 온라인상 친구가 2천 명이 넘습니다. 이선구. 내가 자주 와요. 아, 그렇구나. 여기 오는 분들 페이스북 하는 분이 별로 없어. 근데 있네. 아, 반갑습니다. 아유, 친구 하나 만났네. 노인이라는 편견을 주지 않기 위해 젊은이들끼리 쓰는 말들을 써가지고 다니며 외우기도 했습니다. 친한 친구들 많은데 이제 그런 것도 없고 만나면 어떻게 지내냐? 잘 지내. 아픈 데는 없어? 그냥 그럭저럭 지내. 그렇게 하고 나면은 없는 거예요. 대화가. 앉았다 그냥 헤어지는 거거든요. 그 친구들이 참 좋은 친구고 했는데 서로 대화가 없으니까 누구 책임이랄 것도 없고 멀어지죠 이게 점점. 그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 늙어서 대화 상대 없는 거 가장 불행한 거거든요. 나이 들수록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공통의 관심사가 없어서 소통의 방법을 찾지 못하는 관계가 느는 것도 문제입니다. SNS나 또 페이스북, 또 카카오톡 별 다 하더라고요. 내가 눈여면서 이렇게도 가끔 보는데 난 뭐 할 사람도 없고 근데 괜찮아요. 이 책까지 공부했어요. 노년의 사회적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 조재성 씨는 절실한 마음으로 세상과 연결된 마지막 끈을 붙잡은 셈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을 보기 위해서 바위를 손톱으로 이렇게 긁어서 파는 기분이었어요. 젊은이들이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그렇게 어려워. 그게 무슨 공자명자보다 더 어려워. 나는 그게. 온라인 접속을 통해 길고 지루한 노년의 시간 속에서 잃어가던 활력을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노인네를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 썼는데 이 가상 공간으로 접촉을 하고서부터는 나도 그냥 어느 정도 안다 이런 자부심도 생기고. 산악자전거 동호회 회원들과 모임이 있는 날. 아이고 많이 왔네. 모두 SNS를 통해서 만난 인연들입니다. 전엔 같이 다닐 사람이 없어서 등산을 혼자 다녔던 적도 있습니다. 따라오세요. 오케이. 젊은이들을 따라 나선 길. 집에서 갇혀 있다가 밖으로 나오니까 후를 날아가는 것 같아요. 기분 참 좋아요. 행여 뒤처져 피해가 되지 않기 위해 체력의 한계에 도전합니다. 위험하고 힘들 때도 물론 있지만 사는 맛은 최고입니다. 아우 젊은 사람들이다 진짜 젊다. 나이 들어도 도전의 불씨가 살아있음을 확인합니다.
방 안에 앉아서 무기정무기정 하다 죽는 것보다는 그렇게 멋지게 달리고 운동하고 하다가 혹시 잘못 따가지고 뭐 큰 사고가 나서 나 간다고 해도 서러워하지 마라. 나는 그렇게 살다가 갈 거다. 집에서 가만히 있게 바라지 마라. 조재성 씨는 생각이 깊어지고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된 지금이 인생의 황금기라 말합니다. 아! 아이고, 아직도 내 안에서 젊은 피가 끓고 있네. 젊은 피가 끓고 있는 걸 확인했어. 하나, 둘, 세월 셋. 앞에 고개 숙인 자신감도 회복했습니다. 그것만 조정 좀 해드릴게요. 50km 주행을 완주하고 돌아온 다음 날, 조재성 씨는 자전거 전문 매장을 찾았습니다. 점검도 받고 자전거를 더 잘 탈 수 있는 방법도 물어보기 위해서인데요. 지하, 늦는 것이 나는 제일 어려워. 안 되는 거야, 이게. 좀 오죠, 한번 넘어졌네, 살짝. 그래서 보통 보면 기어는 오르막 올라가시기 전에 있잖아요. 전에 적어도 앞에 변속은 끝내놓으셔야 돼요. 예, 그렇죠. 돌아서면 깜빡깜빡하는 기억력 때문에 여러 번 되물을 때도 있습니다. 좀 궁금한 게 많으신 편이세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전화가 오실 때도 있고 아니면 문자가 오실 때도 있는데 전화가 오시거나 문자 오시거나 찾아주시거나 계속 물어보세요. 그래서 보이는 거 그렇죠, 그렇죠. 많이 높으시면 조재성 씨의 끊임없는 호기심은 그의 노년을 지켜주는 시간의 방부제가 됩니다. 지금 다 연마해놓고 나중에 80, 90 되면 잘 타야지. 그때 되면 이게 노후 준비야 이게 지금보다 더 노후. 박경희 씨는 오늘도 출근하듯 시니어 플라자로 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묵직한 가방 안에는 그녀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도구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모니카입니다. 박경희 씨는 80 고개를 넘어설 무렵에 악기 10개를 배우겠다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발음 올라갈 거예요. 하나, 둘, 셋. 아까 참 내리지 말라고 했다. 내릴 거기 무대에 나가면 내릴 때 곳이 없어요. 두개 다 들고 선생님 시키로 해야 돼요? 시하고 시작 그대로 다 들고 있어요. 다시 가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배움의 속도는 더디지만 조급해하지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셋, 하나, 둘. 둘, 셋, 하나, 둘. 완벽하지 않은 연주지만 음악은 노년의 고독한 삶과 쓸쓸한 영혼을 치유해 줍니다. 처음에부터 소리가 잘 나셨나요? 이렇게 있었죠, 가만히. 내쉬고 들이시는 걸 모르니까. 그냥 남한테 저거 안 되기, 피해 안 되기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계속 초보예요, 저는. 초보만 가서 해요. 이렇게 높은 데는 못 가요. 우울증까지 내가 고쳤다니까요. 정말 우울했었어요, 처음에는.
짝꿍님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노인들만 모인 곳에서도 연장자 대접을 받는 나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구내식당으로 내려가서 점심을 해결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 매 끼니 챙기는 일은 성가신 문제인데요. 이곳에 오면 2,000원에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라도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니 밥맛이 느껴지는군요. 자녀들을 출가시킨 뒤에 노년의 시간은 자신만을 위한 시간으로 살겠노라 다짐했다는 박경희 씨. 8시부터 나와가지고 6시에 들어가니까. 근데 이렇게 바빠요. 그래가지고 저기 장구도 30분 또 늦게 들어가게 되고 그래요. 여기 할머니가 좀 그렇고 그렇게 시간이 모자라. 하루하루 짜여진 생활 리듬에 맞추어서 현재의 삶에 집중합니다. 가만 다니셔야 돼. 움직여야 돼. 육신을 가만 놔두면 안 돼. 이번엔 피아노를 배울 수 있는 복지관으로 향합니다. 악보도 볼 줄 모르고 손가락도 뻣뻣하게 굳어 한 곡을 배우는데 두 달도 넘게 걸린다는데요. 젊어서는 사느라 바빠서 누리지 못했던 삶의 즐거움을 지금에서야 만끽하고 있습니다. 가기 전에 악기는 악기는 다 만지고 싶어요. 무슨 소리가 나나. 그리고 또 내가 할 수 있나. 또 어떤 사람들이 그걸 해야 되나. 나는 못하는 건가. 얼마나 궁지갔는지 몰라. 박경희가 피아노를 다 만지다니. 노년의 배움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경험과 수많은 삶의 불협화음 속에서 조화를 찾아가는 과정이죠. 그러다가 순간 자신만의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노인네가 뒷방에서 그냥 왜 누가 안 오나 며느리가 안 오나 뭐 며느리가 왜 잘못하나 또 뭐 그런 궁상만 하다가 사실은 고려장감이잖아요 그게. 응? 자식들이 전화를 안 해도 좋고 또 뭐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좋고 내가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랬냐면 세월을 낚는 그 악기들이 세월을 낚는 낚싯대라 생각을 해요 저는. 삶이란 결국 나이 들어가는 일이고 평생을 두고 풀어나가야 하는 숙제와도 같습니다. 박경희 씨는 노년의 주체적인 삶을 위해 독립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살아요. 목표로 했던 10개 중에 지금까지 7가지 악기를 배우고 있다는데요. 여기 첫째 아들, 지금 이제 외국 가 있고 또 요거 둘째 아들, 요거는 이제 셋째 아들, 딸 건 안 넣고. 세월을 비껴갈 사람 없듯 부모 세대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자식들의 부담도 늘고 있습니다. 박경희 씨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한 배움을 동력 삼아
여든 고개를 홀로 넘고자 합니다. 컴퓨터 모르면 옛날에 그 낯 놓고 기억자 모르는 거 다 생각을 하고 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파워포인트는 이렇게 연설할 때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해서 해줘서 좋고 또 엑셀은 계산해서 좋고. 이거 어머니께서 만드셨어요? 네, 내가 했어요. 사진 하나만 넣어서 하나씩 다 넣어가지고 스캔 떠서 해서. 당신은 모르실 거야. 남은 학업과 맞바꾼 결혼 생활. 박경희 씨는 투병하던 남편을 직접 간호하기 위해 일흔 넘어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공부도 했습니다. 그러나 76 되던 해 남편은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처음에 영감 갔을 때는 정말 이렇게 그늘이 싹 걷히는 거예요. 사막이야 이제. 이제부터는. 물론 자식들이 다 이제 저 울타리로 있지만 싹 거치면서 막 사막에 딱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막 슬프고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든지 내가 저걸 해야 되겠다 그러는 거서 이제 수많은 상실을 겪어낸 노년의 시간. 삶에 이력을 더해가는 동안 때때로 그 신념만큼 젊어지기도 하고 회의하는 만큼 늙기도 합니다. 80에 가서 바이올린 하죠. 피아노 하죠.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건 뭐냐면 왜 어떻게 80에 저렇게 하느냐 그렇지만 사실은 지가 밑에가 든든한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배워서 든든하니까 굉장히 내 자신이 무거워지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어디 가서 무서운 게 없고 그냥 나는 저거 다 뭐 안 되는 것보다도 나는 배웠으니까 굉장히 아주 자긍심이 생기고요. 젊음이 인생의 어느 한 시기만을 이르는 말이 아니듯 노년 역시 그렇습니다. 광복동 꽃할배로 불리는 여용기 씨는 출근 옷차림에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옷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데 익숙해진 탓입니다. 길에 가면 사람 알아보는 사람 많아가지고 순간순간 뭐 젊은 친구들 지나가다가 뭐 사진 찍어달라 하고 이런 일도 생기기 때문에 항시 이제 많이 노출이 돼가지고 아는 사람 많아서 이제 조심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을 젊게 입는다고 해서 젊어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여용기 씨는 옷의 구김 방지를 위해서 빈자리가 있어도 앉지 않습니다. 멋을 위해서라면 몸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합니다. 여용기 씨가 재단사로 일하는 수제 맞춤 정장 매장. 기성복에 비하면 고가의 제품인데요. 옷 제작에만 한 달가량 걸리는 맞춤 정장은 12,000땀의 손바느질을 거쳐야 하는 고도의 수작업입니다.
이 정도가 정상인데 이게 원래 맞는 건데 그렇게 본인이 조금 스타일로 약간 예. 길게 입으면 그때를 하면 됩니다. 길게 해드릴게요. 그 본인 입는 취향대로 조금만 더 길게. 아, 조금만 더 길게. 대신 자신의 몸에 최적화된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맞춰주시는 게 방금 제가 느꼈을 때 별 이의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서 마음에 듭니다. 많은 경력을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 보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아버님이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17부터 재단 기술을 배운 여용기 씨는 29에 양복점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모두 옷을 맞춰 입던 때라 기술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살 줄 알았습니다. 진짜 많이 받았어요, 월급을. 우리 선배님 한 분은 그 당시 뭐 월급 받아가는 거면 이리 서류봉투에 돈이 그때 현찰을 다줬다한것서 됐어요. 근데 금액이 정확하게 모르지만 많이 받았어요. 공무원 월급, 뭐 그 당시 월급을 치면은 뭐 몇 달 월급, 6개월 월급도 더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기성복 바람이 불면서 양복점들은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0대 후반 그도 결국 폐업을 했습니다. 그때는 세상 변화에 둔감했고 자신의 기술이 무용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때 그 배한 게 그 한 가지밖에 없는데 다른 일을 할기 무엇을 해야 살아갈긴가를 진짜 막막했어요. 막막해. 그래서 당장 뭐 할 게 없어가지고 그 양복점 하는 자리에다가 식당을 해, 식당. 그것도 한 2, 3년 하던 거가 안 돼가지고 또 문을 닫게 됐어. 그러고 나니 뭐 특별히 기술이 없으니까 다른 거는. 그래가지고 뭐 건설 현장, 우리 지금 뭐 말하자면 뭐 잡부, 건설 현장의 잡부로. 그렇게, 거의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다른 일을 전전하다가 환갑 이후 17년 만에 다시 재단사로 복귀했습니다. 그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젊은 대표의 러브콜 덕분입니다. 설비가 문제였는데 안 가시니까 가져오더라고. 맞춤 정장 제작은 여용기 씨가 주도하고 경영은 젊은 대표와 맞는 시스템. 초기엔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도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패션을 그가 이해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벌써 양복을 그만둔 지 한 17년이 됐는데 바로 할 수는 없겠더라고. 근데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한 달 동안 그 여유를 주면은 내가 다시 배워가지고 하겠다. 한 달 배워가지고 또 그리 잘 되는 게 아니고. 집에 와가지고 밤에는 계속 연습하고 낮에는 가서 강의 가서 배우고. 이번에는 시대 흐름에 맞추어 변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앞섰습니다. 재단사로서 고집보다 세상 변화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어떤 것들을 요구를 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옳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흡수하시는 그런 이제 흡수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일단 좋았어요. 내가 인터넷 이런 건 몰랐거든요. 그러고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도 전혀 그 몰랐는데 그 젊은 친구들이 그걸 사진을 휴대폰을 보여주고 지금 선생님이 이태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젊은 친구들 그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양복 맞춰주세요. 그러니까 전혀 안 해본 거 하니까 처음에 참가 힘이 들었죠. 여용기 씨는 젊은이들의 취향을 이해하기 위해 멋있지만 불편한 옷을 직접 입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덕에 지금은 공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꾸준 날씨 속에 강행된 주말 산행. 조재성 씨도 참석했습니다.
등산 모임 역시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입니다. 이거 하고 또 이제 그 오프 모임도 있고 뭐 정기 모임도 있고 또 삼삼오 또 시간이 있을 때 만나서 대화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인생에 대한 얘기 뭐 여러 가지 교류를 합니다. 세대를 뛰어넘어 교류하는데 가장 불편한 것은 호칭 문제입니다. 천천히 하나 둘 하나 둘 허리 피시고 허리 피시고 형님 그렇지. 조재성 씨는 선생님이란 애매한 호칭 대신 형님이라 불러달라 부탁했습니다. 젊게 사셔요. 참 젊게 사시고. 우리가 이제 큰 형님이라고 하거든요. 너나 나나 없이 진짜 저희들 후배들 참 아껴주고 참 사랑스러워 해주고요. 자신의 삶을 가꾸고 내적 성숙을 다져가는 모습은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하나 둘 셋. 촬영하는 것. 오케이. 동생들하고 어울려도 세대 차 못 느끼고 약간의 차이 나는 건 동생들이 아주 살살 감싸주고 하니까 아주 기도 살고 기분 좋고 나 여기 오면 천국입니다. 조재성 씨는 요즘 일생일대 프로젝트 하나를 추진하고 있다는데요. 바로 꼰대 소리 안 듣고 죽는 프로젝트랍니다.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꼰대, 그 꼰대 소리 안 듣고 산다고 죽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봐요. 요새 젊은이들이 참 어렵잖아요. 노력해라. 무조건 노력해라. 잔소리 좀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걸로다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내 나름대로. 그래서 그런 거 안 하고 살아. 인연이 왔다. 즐거운 노년의 삶을 찾아 살면서 자식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레파토리 뻔한 안부 전화 대신 SNS를 통하니 가족과의 소통도 더 잘 된다고 합니다. 아빠 지내시는 모습 보면 노년기에 다른 그 노인 세대들하고 사시는 게 많이 차이가 있고 또 생각하는 게 특히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 저렇게 하면 나이 먹는 게 무서운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드니까 오빠랑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롤 모델은 저희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80평생 여덟 고개를 넘어왔다는 박경희 씨. 나는 저기 첫 번째 고개는 일제에서 산을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산을 넘을 때는 6.25를 만났어요. 찬란했던 인생의 계절을 지나서 거센 파도 같은 시집살이 산을 넘고 느지막이 험난했던 배움의 고개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신소리가 내린 지금 여덟 번째 고개에 올라서 보니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됐답니다. 박경희 씨가 작은 무대에 섰습니다. 음정도 박자도 자주 어긋나는 서툰 연주지만 관객들은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저만큼 소리내기 위해 고군분투했을 그녀의 시간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나왔냐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이거 어렵다고들 하거든요. 근데 제가 80세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을 거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내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나이에 뭘 할까? 그랬는데 나는 아직 70대인데. 나이 먹어서 그렇게 멋있는 응? 악기 들고 한다는 게 멋있잖아요. 여용기 씨는 매일 아침 동네 뒷산에 오릅니다. 자신이 입지도 못하는 옷을 만들 수 없다는 직업의식에서입니다. 제가 직업상 그 옷을 말 입고 하기에 그 몸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저녁에 되면 뭐 친구들과 어울려가지고 뭐 식사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감당이 안 돼가지고 아침에 매일 두 시간 안 하면은 몸무게가 불어서 안 돼요. 그도 전에는 보통의 나이 든 사람처럼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패션을 바꾸니 주변 대우가 달라졌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소외되는 일도 줄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입으니 대화에도 막힘이 없습니다. 그냥 핸드메이드로 나오는 건데 선생님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요? 어, 비닐이네. 네 바지 그거 언제 삼기고? 슬랙스가? 슬랙스 아니면 이런 핏을 안 논다. 아 그렇죠. 이야 또야. 요즘은 동년배 친구보다 아들 뻘 되는 젊은 친구들을 더 자주 만납니다. 대단한데. 오늘 신영이 개업을 위하여. 자, 신영이 개업을 위하여. 오늘 함께 모인 이들은 그가 복귀할 때 만났던 패션업계 동료들입니다. 최신 패션 경향을 얘기하는데 나이에 많고 적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양복천 기질 갖고는 그런 핏이 안 논다. 그래서 그 젊은 친구들이 아가이고 옷맞춤에 꼭 이런 걸 원한다면 이렇게 그렇게 만약에 해주면은 그 옷은 몇 개월도 못 입어서 버려야 되는 옷이다. 저렴하게 할 때는 뭐 이런 핏을 구현시켜주면 되잖아요. 어, 물론 그렇지. 이제 은단 자체가 슬랙스 은단이 들어오면은 그래 해도 되지. 그렇죠. 근데 그 안 물어보고 나이라는 계급장을 떼고 그가 먼저 다가가자 젊은 친구들도 마음을 열고 호응했습니다. 아, 곱슬입니다. 와. 한 번도 호칭을 민수야라고 했던 적이 없어요. 민수 선생. 한 번도. 예. 민수 선생. 어 오늘 뭐 최초원 뭐 들어갔는데 어땠어 뭐 이런 느낌으로 항상 저를 존칭을 해주셨어요. 길을 좀 살려 주시는 편이시거든요. 항상 뭐 일을 하시거나 무슨 뭐 좀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경험에 대한 존중 그것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나는 3년밖에 안 됐지만 자기들은 벌써 이런 업계에서 그 옷을 팔고 하는 게 내보다 선배더라고. 그럼 나는 저것들보다 후배라요. 그런 마음으로 선배한테 다가드는 그런 마음으로. 나이 들어가는 노년의 시간 동안 마지막으로 필요한 삶의 기술은 죽음에 대한 준비일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부는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내가 누구까지 신세지지 않고 우리 자식들에게 폐가 되지 않고 살 수 있으려면 이걸 내가 잘 간직하고 있어야겠다. 이렇게 100세 가까이 살 줄은 몰랐지. 마냥 생명이 길어지는 거야. 잘 죽어서 죽음을 외면하지 않을 때 잘 살고 잘 늙을 수 있습니다. 노인의 자살률이 자꾸 높아지거든요. 우울증이
이렇게 그 단계적으로 심하게 되면 마지막에 그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 죽음 문제에 관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렇게 삶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우리만큼 오래 살았던 선대가 없어서 우리가 본받을 뿐이 없었지만 우리가 잘 늙고 잘 죽음으로써 후대들에게도 본을 보이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죽는 거죠. 빠르게 돌아가던 인생의 시간이 느려지는 노년의 시간. 삶의 최전선을 사는 이들이 꿈꾸는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요? 모든 사람의 인간이 정해놓은 틀에 의해서 똑같이 1월 1일 날 한 살씩 올라가는 거니까 그건 뭐 따라서 올라가다가 이제 어디 끝지는 데가 있으면 가자 하면 예 하고 즐겁게 따라갈 준비는 완전히 돼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아파도 돌아다니다가 그냥 행길에서 죽더라도 난 돌아다녀야 된다 생각을 해요. 다니면서 아파야 돼.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가다가 이제 끝머리에 가서 이제 하늘나라 갈 때는 뭐 깜빡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노년이란 시기가 한 인간이 시간과 맺는 관계의 결과라면 어떻게 잘 나이 들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화두입니다. 우리는 나이 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일 준비가 얼마나 돼 있을까요?